4월 TED가, TED가 Tendrils Electronic Daily의 약자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TED, Tendrils Electronic Daily의 약자랍니다. 이 조달관보, 이 유럽연합의 온라인 조달관보라고 하고요. 이달 유플라이마 계약 낙찰 공고가 무려 4건, 4건으로 확인되고요. 독일의 3건, 이탈리아 1건. 근데 뭐 정확한 계약 물량이나 금액에 기재되지 않아서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독일이 뭐, 유럽 최고의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죠? 이탈리아의 한 건. 4월 달에. 그래서 이렇게, 유럽 조달관보인 테드의 4월 달에만 유플라이마가 무려 4건의 수주 낙찰 공고가 있었다. 여기에 뭐 계약 금액과 물량까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직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는 4월 달에 4건이면 향후에는 또 많은 낙찰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램시마SC와 유플라이마가 유럽에서 얼마나 팔릴지. 램시마SC는 이미 뭐 우리 셀트론 헬스케어 주주총회에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작년 한 해 판매량의 50%가 1분기에 팔렸다. 그럼 램시마SC는 한 올해 100% 정도의 성장이 있을 거고 유플라이마도 이렇게 유럽연합의 온라인 조달관보인 테드의 4월 달에만 무려 4건의 낙찰 공고가 떴으니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없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벌써 팔고 나갔어야지 셀트리온. 차트도 뭐 역배열이고 일어설만 하면 블록딜로 두드려 맞는 그런 주식인데 왜 갖고 있겠습니까? 이런 펀더멘털이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은 할 대로 해봐라. 우리는 버틴다. 언제까지? 수익 날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